이야기는 제가 쓴 두 번째 책이고요. 서점에서 제가 일했을 때 반품 마스터였고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께서 책방에서 일을 했으니까 책방에 대한 걸 써보는 게 어떻냐. 그래서 괜찮은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막 갑작스럽게 작가님에게 질문도 할 거고 또 여러분도 서슴없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오붓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경남 진주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네, 전국 책방 여행기는 제가 쓴 두 번째 책이고요. 제가 지금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첫 번째는 서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영화관이고 세 번째는 전국의 오래된 카페들, 30년 이상 된 곳들을 지금 정보를 수집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책방에 대해서 먼저 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책방 프로젝트를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서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서점을 이제 그만두고 제가 영화관에 대한 걸 먼저 쓰려고 했어요. 근데 영화관에서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주 가는 카페 이제 사장님께서 책방에서 일을 했으니까 책방에 대한 걸 써보는 게 어떻냐. 그래서 괜찮은데? 한번 해볼까? 했는데 너무 준비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운명인데 내가 해야겠다. 이전에 서점에서 일했을 때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뭐예요? 반품 마스터고요. 이 책방에 쓸데없는 책을 모두 다 반품하겠다. 이 마인드로 매일 반품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일했던 책방이 규모가 조금 있었거든요. 지역 서점임에도 불구하고 분점도 있고 1, 2층으로 또 나누어져 있었는데 신간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항상 그 책을 꽂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책들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안 팔리는 책들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팔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빼면 안 되고 이 책들은 꼭 있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잘 골라내고 숙아내고 남겨두고 네 그런 작업들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서점원을 꿈꾸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아요. 대전도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4년도 3월에 그 독립서점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는데 지금 대전에 18개예요. 독립서점이 18개까지 늘어났고 그래서 서점원을 직업으로 사실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직업으로서의 서점원에 대해서는 추천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두셨죠? 그만두셨네요. 네. 그래도 서점원을 혹시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네, 꿈만 꾸세요. 네,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낭만을 많이 꿈꾸시고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그냥 보기에는 되게 좋거든요. 책 정리하고 그냥 조용히 손님 응대하고 막 남는 시간 채울 것 같지만 현실은 정말 치열하고요. 매우 힘든 고된 직업이라 생각해요. 서점에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처음 마음먹게 된 계기는 뭐예요? 제가 2014년도에 제주도에서 한 1년 정도 있었는데요.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내려갔는데 너무 놀고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조금이랑 책이랑 가까이 있으면 그래도 한 줄이라도 그래도 쓰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공고 같은 걸 찾았다가 때마침 제가 일했던 그 서점에서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응시를 했고 지금은 이제 제주도에서 책방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를 이제 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서점원으로 한 2년 정도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서점인가요? 네, 제주도의 책방 소리 소문이라고 합니다.